경기도 부천에 있는 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입니다. 1번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x의 값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알려면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오른쪽 밑에 오게끔 그려놓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직각이 오른쪽 밑에 오게끔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여기가 X도, 근데 밑각이 직각이죠. 그럼 직각이면 요 위에가 점입니다. 점. 그럼 이큰 삼각형에서도 직각이고 요게 점이면 요게 X가 되겠죠. 그럼 X가 있고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돌려서 그려보면 높이가 12가 되고 밑변이 5, 이 왼쪽 밑각이 X도가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 12, 밑변은 13이겠죠? 이때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 13분의 12가 됩니다. 13분의 12.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면 오른쪽 아래에 직각을 두고 왼쪽 아래에 각도를 둔 상태로 삼각형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물론 익숙해지면 이 상태에서 바로 알 수도 있겠죠. 연습을 일단 하고 익숙해지면 그리지 않아도 그림에서 알수 있습니다. 2번, 탄젠트 A가 2일 때. 그럼 탄젠트 값만 나와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오른쪽 밑에 오게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탄젠트가 2이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죠? 1분의 2.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은 5입니다. 루트 5. 이때 사인 값은 루트 5분의 2. 코사인 값은 루트 5분의 1이겠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사인 A는 루트 5분의 2 더하기 2 코사인 A. 코사인 A를 2배 하면 루트 5분의 2. 자, 사인 A 3배 하면은 루트 5분의 6 빼기 코사인 A를 2배 하면 루트 5분의 2. 그럼 루트 5분의 4분의 루트 5분의 4. 분모와 분자가 똑같죠? 약분돼서 1입니다. 정리하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나왔다. 직각삼각형을 그리는데 오른쪽 밑에 직각이 오게끔 왼쪽 밑에 각도가 오게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3번 삼각비의 계산 결과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다음 삼각비의 값들은 삼각비 표를 가지고 외워줘야죠. 자, 이 표는 고3 수능 때까지 나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꼭 까먹지 말고 외워둬야 돼요. 1번 탄젠트 45도는 1, 사인 30도는 2분의 1, 빼면 2분의 1 맞죠? 사인 90도는 1,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맞죠? 탄젠트 60도 루트 3,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곱하면 1 맞죠? 자,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 루트 3 나누면 곱하기 루트 3분의 1로 바뀌죠? 약분하면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0, 1 더하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2, 맞죠? 그래서 이 삼각비 표, X각의 삼각비인 30도, 45도, 60도, 거기에 더불어서 0도와 90도까지는 완벽하게 외워둬야 됩니다. 물론 까먹을 수 있겠죠. 까먹으면 다시 외워서 외워둬야 됩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4번은 별표 하나 쳐놓고, 이건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4분원은 원을 4등분한 거를 4분원이라고 해요. 원은 원래 360도인데 4등분했기 때문에 중심각이 90도가 되겠죠. 이때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1이면 이 그림에서 OD 길이가 1이거나 아니면은 이 반지름이니까 OA 길이가 1이에요.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찾을 때 항상 뭐분의 뭐가 올라가죠. 예를 들어 뭐 5분의 3 이렇게 5분의 4. 근데 그 분모와 분자 중에 한 숫자가 1이면 표현하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1인 4분을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는 거죠. 1번에 코사인 50도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봤을 때이 빗변 1분의 아랫변 0.6428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0.6428. 분모 1이니까.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0.6428이라고 해도 되고 이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는 선분 OC, 선분 OC분의 선분 OD. 근데 OD가 반지름으로 1이죠. 그래서 선분 OC분의 1이라고 써도 맞는 말이죠. 이둘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얘가 더 좋더라. 분수가 없으니까. 분모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찾아서 둘 중에 보기 좋은 거를 잘 적어 놓은 걸 보기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자, 탄젠트 50도. 그럼 탄젠트 50도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 0.6428 아랫변이죠. 0.6428분의 0.7660이죠. 0.7660. 그럼 이 0.7660을 0.6428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을 다시 보면 큰 삼각형에서는 아랫변 OD, OD가 1이죠. 1분의 CD. CD는 1.1918입니다. 그래서 1.1918이라고 쓰면 되겠죠? 1.1918, 2번이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보기에 편한 거. 한 번에 이 숫자가 얼마겠거니, 이 숫자가 얼마겠구나라고 쉽게 알수 있는 걸 적어주는 겁니다. 3번, 사인 50도. 그럼 사인 50도도 작은 삼각형에서 봐야겠죠, 이제는. 그렇죠? 큰 삼각형에서는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는 복잡하고. 근데 작은 삼각형에서는 이게 1이기 때문에 사인은 0.7660이 되겠죠. 0.7660 틀렸습니다. 자, 사인 40도는 위에 50도니까 위에가 40도죠. 그 사인 40도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분의 0.6428. 0.6428 틀렸죠. 코사인 40도도 이 작은 삼각형에서 1분의 40도니까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빗변분의 요거 0.7660, 0.7660 틀렸죠. 그래서 이 4번 이 문제, 이 그림을 읽는 문제 정말 중요하고 요즘에 계속돼서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5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를 EF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점 D가 점 B에 겹쳐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접혀간 거죠. 접혀갔으니까 요 ED 길이는 BE 길이랑 같습니다. CD 길이는 요 C' B랑 같겠죠. 이때 BEF가 X일 때 BEF 요게 X란 얘기죠. 그리고 접었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은 일치합니다. 이때 탄젠트 X. 그럼 탄젠트 값을 알려면 직각삼각형을 찾아줘야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찾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직각이 되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를 알아내면 되겠죠. 근데 이쪽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쪽 길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요 위에 짧은 거 요것만 찾아주면 우리가 탄젠트 값을 알수 있겠죠. 자, AB도 2가 되고
직각이므로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인 4, 4, 16에서 높이의 제곱 4를 빼면 12 루트를 씌우면 루트 10이 2 루트 3이 됩니다. 이 길이가 2 루트 3 여기 2까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인데 엇각으로 이쪽 각도 x죠. 그럼 삼각형 BEF가 밑각이 같은 2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2등변 삼각형인 경우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이쪽 변의 길이도 4가 되고 그럼 이쪽 변의 길이가 4니까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럼 이 짧은 변은 4에서 2루트 3을 뺀 거. 그럼 삼각형을 오른쪽 밑에 직각이 오게끔 잘 그려보면 여기 길이가 4 빼기 2루트 3. 높이는 2였죠. 2. 그다음 이쪽 각도가 x. 그럼 탄젠트 x는 4 빼기 2루트 3분의 2. 4 빼기 2루트 3분의 2. 약분부터 해주면 2 빼기 루트 3분의 1. 분모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분모의 유리화.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자, 분모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4 빼기 3. 그럼 1이고 분자는 그대로. 그래서 물어본 탄젠트 x는 2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6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에서 각 BHF의 크기가 x도일 때 코사인 x의 값은 자, 이 FH는 밑면에 포함되어 있는 대각선이고 이 BH 높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입니다. 그럼 x고 수직이니까 이 변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이므로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겠죠. 여기도 3입니다. 여기도 3이 되고 그럼 밑면이 정사각형이므로 직각이 돼서 3, 3 그러면 제곱해서 3, 3, 9, 3, 3, 9 더하면 18 루트 씌우면 3루트 2죠. 3루트 2 다시 직각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루트 2 제곱하면 18 더하기 3, 3, 9, 27 27을 루트 씌우면 3루트 3 BH 길이는 3루트 3입니다. 이때 코사인 X, 코사인 이렇게 빗변분의 아랫변 3루트 3분의 3루트 2 3을 약분하고 분모의 유리와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3, 분자는 루트 6,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 5번입니다. 7번, 삼각형 ABC에서 B가 45도, 여기가 45도, C가 60도, 여기 60도. BC가 5cm일 때, 자 그럼 B와 C가 주어져 있는데 B와 C가 모두 특수각이죠.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모두 45도, 60도 특수각. 더하면 105도. 그럼 꼭지각이 75도인데 75도에서 순회발 이렇게 내려주면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60도니까 30도가 되고 45도니까 45도가 되면서 꼭지각이 75도인 거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A에서 순회발을 내려서 보조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특수각에 나왔을 때 이렇게 재빨리 보조선을 그어주고 길이의 B, 한각이 직각인 상태에서 45도, 45도, 직각 2등변 삼각형의 경우에 길이의 B는 1대 1대 루트 2. 직각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각이 30도, 60도 이렇게 주어진 경우 길이의 B는 1대 루트 3대 2. 이거 잊지 않고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이것도 수능에까지 나옵니다. 자, 물어본 건 X. 그럼 X면 이 왼쪽 삼각형이 직각 2등변 삼각형이므로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x를 루트 2로 나누면 이 bh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h는 루트 2분의 x. 여기도 루트 2분의 x. 그럼 오른쪽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죠. 1대 루트 3대 2. 그럼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6분의 x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배니까 루트 6분의 2x. 그럼 이 아래 BC, BC의 길이는 루트 2분의 x 더하기 루트 6분의 x는 5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x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면 x의 값, 즉 a, b의 길이를 알 수 있죠. 계산은 이 식을 딱 보면은 분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분모에 루트 2, 루트 6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6을 곱하겠습니다. 자, 루트 6을 곱하면 여기 루트 6을 곱하면 루트 2가 약분되고 루트 3이 남죠. 여기 루트 6을 곱하면 x, 여기는 5 루트 6. 그래서 x를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x가 되므로 루트 3 더하기로 나누면 됩니다. 자, 이게 답이죠. 근데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됩니다. 자, x는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3 빼기 1 2분의 곱하면은 5 루트 18 빼기 5 루트 6. 18, 루트 18이 3루트입니다. 루트 18은 9 곱하기 2므로 3루트 2. 그럼 여기가 15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15루트 2 빼기 5루트 6. 15루트 2 빼기 5루트 6. 2분의 2번 되겠죠. 8번, 에펠탑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측량하였다. 이때 에펠탑의 높이는? 그림을 봤더니 60도, 75도. 그럼 더하면 135도. 그럼 나머지 한각이 45도라는 거고. 그럼 60도와 45도는 특수각이므로 이 75도를 나눠줘야겠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5도 나눠주는 거. 눈치껏 75를 잘 나눠야겠죠? 그래서 75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직각이 되면서 60도 위에 30도. 직각이므로 45도, 여기 45도가 되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이두면 삼각형이므로 길이의 비는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150 루트 3이 되죠. 150 루트 3. 다시 60도가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서는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 그럼 루트 3으로 나누면 요 길이가 150이 됩니다. 1대 2므로 다시 이 길이는 300.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겠죠. 에펠탑이 수직으로 서 있겠죠. 수직으로 서 있고 30도고 위가 60도면 다시 길이의 비가 1대 2대 루트 3. 1대 루트 3대 2. 그럼 300이니까 30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이쪽 길이 나오겠죠.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300. 유리와 루트 3을 곱해주면 3분의 300 루트 3. 3으로 약분하면 100 루트 3. 9번, 길이가 12cm인 실에 추를 달아 그림과 같이 추를 늘어뜨렸을 때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추의 높이의 차를 구하면 단 추의 크기는 무시한다. 자, 일단 30도라는 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특수각의 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를 수직으로 만들어주면 직각 30도, 60도 길이의 비는 1대 2대 루트 3. 1대 2. 12cm니까 이 밑에는 6이겠죠.
그다음 이쪽 길이가 6루트 3이 됩니다. 6루트 3. 그리고 이 OB, 실의 길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O에서부터 A까지가 12겠죠. 12. 그래서 높이의 차. 자,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그냥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가 크죠. 12에서 6 루트 3을 빼면 됩니다. 그럼 6으로 묶으면 2 빼기 루트 3.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0번. 지름이 8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넓이는. 자,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조선을 그어 보면 이 정육각형이 정확하게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름이 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으로 4가 되죠.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6개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a, 한 변의 길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죠. 자, 이 공식은 꼭 외워둬야 됩니다. 잘 적어놓고 꼭 외우세요. 그러면 넓이가 4분의 루트 3a 제곱이므로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4의 제곱을 넣어주면 4 루트 3이 정삼각형 한 개 넓이겠죠. 그럼 정육각형은 이 정삼각형이 6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줘서 24 루트 3이 되면 됩니다. 3번이겠죠. 11번. 그림과 같이 원 5의 일부를 잘라냈을 때 잘린 현의 길이가 4cm였다.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여기서도 보조선을 그어줘야겠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지점까지 연결해주면 이게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R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R이죠. 그럼 요 밑에 변의 길이가 12 빼기 R이 됩니다. 전체가 12고 위에 반지름이 빠졌으니까 12 빼기 R. 그 다음에 4cm였으니까 요 반은 2이겠죠. 2. 그 다음에 이건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을 빨리 찾아주면 됩니다. 자, 빗변 R의 제곱은 12-R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같다. 전개 R제곱 마이너스 24R 플러스 12의 제곱은 144 더하기 4. R제곱은 없어지죠. 이렇게. 그 마이너스니까 이항하면 24R은 144 더하기 4. 148. 그럼 R은 24분의 148이 되죠. 근데 이제 약분을 좀 해줘야겠죠. 일단 2로 약분하면 12분의 74. 2로 또 약분하면 6분의 37. 정답은 4번입니다.